탐욕스러운 로봇. 탐욕의 손이 좋기는. 두장 강화 이중시전 하나 건졌으면 됐다. 의심 못 채웠다. 근데 유물이 너무 곱게 나와서 곤충박채. 병법서 축전기 냉불 뭐 술술 풀리는데 이 정도면 돈이 많아서 그런가? 대수한탕 해야 되는데. 안 돼, 내 돈. 돈이 복사가 된다고. 70 5골드 역학 소주
엘리트 털면서 갈수 있을 것 같다. 아, 나 텅스텐이지. 돈이 복사가 안 된다고. 형형 내가 또 삼탐손 못하겠네. 3탐소는커녕 1탐소도 안 돼. 전기역학 너무 세. 일제 사격 끝도 없이 나오네. 미트볼 하사바리 하면은 피다 찬다. 조각몸 킹선 가슬기 배달원? 왜 쥐가 두 마리나 있어? 향로 해시계 중첩 안 됩니다.
내향로. 손에 탐욕. 방어도만 깎으면 발동됩니다. 쓸 일은 없지만 전류 타격. 뭐 이따구로 나왔냐. 덱 너무 약한데. 소주와 짐석. 이거는 빙하가 나와도 내가 좀 성급했네. 천천히 할걸. 이제 천천히 담요계에서 온 다시 뽑고 75골드 갸골. 탑클래스 왜 이렇게 비싸? 상점이 더 싸다. 하긴 탑 클래스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이 좀 들지. 그것이 탑 클래스니까. 명중.
아이. 장로. 번개구체 도약 도약약 얘도 힘들겠다. 그래도 많이 안 맞았네. 축전기 하나 더. 물음표 하나 더 보면 작은 상자까지. 펜토그래프 자가프리 일자 사격 하나 더. 일자 사격이 훨씬 덱파워 올려줄텐데 자가프리도 좀 거르기가 그러네. 향로 진짜 기가 막히네. 응애 저금통 미라수 벽에서는 한때 함께 싸웠던 소중한 동료니까.
안 돼! 안 돼! 죽지 마! 나 왜 홀로그램 고스트 될 거라고 생각했지? 홀로그램 쓰고 탐손 써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. 융합. 박대리의 홀로그램. 홀로그램 각이긴 해. 아닌가? 박대리 각인가? 눈 핥히기까지 뽑을 수 있는. 계산을 똑바로 하는 그냥 맞겠지 뭐 했는데 못 나갔네. 수비놈들 수수수수 이걸 또 만나.
안 돼. 힐하기 전에 들어가니 당연한가? 당연하지. 서수. 다음 손이 좋긴 해도 핸드 쓰레기 같은 건 고칠 수가 없다. 전기로 취약 꺼낼 로봇. 이스텍 상점에서 유물 다 쓸면 되겠다.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. 방열판 미라손 선천은 별론데. 아이 유물 꼬라지가 왜 이래. 아, 나이스. 얘한테 돈 뜯어봤자 쓸데는 없지만 돈 뜯고 싶다. 아, 이 스택이면 안 되는데. 제일 안 좋은 스택이 이 스택인데. 본돈 걷어내기.
됐다. 잡아치우네. 레디만 해도 잡겠다. 신이 로봇의 형상을 쓴 게 디펙트가 아닐까? 백화점 VVIP 디펙트.